아이고 아이고. 시집에 지웠어. 지가 좀 치우지. 이거 뭐야? 웬 자동차야? 설마 얘 차 사려는 거야? 뭐해? 너 이게 뭐야? 아니, 그냥 차 한 대 알아봤어. 돈이 어디 있어서? 할부 36개월. 너 또 개오기 믿고 펑펑 지르는 거 아니야? 아니라고. 그리고 개혁이 일하는 집이 뭐 얼마나 대단한 집인지는 모르지만 수민이가 뭐 법적으로는 안전하고 어쩌고 그러던데. 아휴, 하여튼 이기 집에 미쳐. 개혁이 입주 도우미 하는 거 확실해? 아, 그럼 확실하지. 걔가 무슨 재주가 있다고. 아이, 나 옷 갈아입어야 돼. 아이, 옷 갈아봐야겠네. 아이고. 그래서 잘생긴 그 알바는 언제까지 안 나오는데? 손 아물 때까지. 흠, 보고 싶어 죽겠어. 난 눈 아파 죽겠다. 얼른 좀 나오라 그래. 여러 사람 죽이지 말고. 그래도 간만에 나랑 일하니까 좋지 않아? 정신 차려. 끼는 네 주인님한테 나가서 부리고. 아, 왜요? 장사 안 합니까? 손님 오셨나 보다. 네, 나가요. 어서 오세요. 사장님, 안 나오셨나? 아, 예, 아직. 볼 일 있으세요? 있지. 아주 중요한 볼 일. 안녕. 사장님, 여기 손님이. 아유, 안녕하십니까? 누구? 들어가, 일 봐요. 아, 예. 공개 혹시? 어머니 되시죠? 네, 그런데요. 왜요? 우리 개옥이한테 무슨 일 있어요? 뭐야? 아니,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건가? 아, 왜요? 입맛 없으시면 이거 도덕장아찌에 물 말아서 한 술만 더 드세요. 네? 됐다. 차는 한 잔 내와라. 네, 오늘 차 보러 가기란 사람인데요. 한 시간이면 도착하니까 희승 준비해 놓으세요. 네. 엄마 왜 다시 와? 너 똑바로 말해. 뭐 뭘? 개욱이 어디서 뭐해? 엄마 그게